아니야. 잠깐만 아직 우리가 뜨지 않아. 난 들어왔어. 네, 방식 많이는 많이. 나 아직 방청이 좀 있어. 바로 떴어. 하트 떴다. 잠깐만. 하트 20개 내가 걸었어. 오. 자, 첫 댓글이에요. 오. 안녕. 어. 뭐야? 와. 형 이거 어디서? 나왔어. 형 안 나오는데. 짠. 왜? 됐다. 다음에 댓글이 안 나와. 요! 안녕. 안녕. 인사를 그럼 깔끔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깔끔하게? Let's go, let's go, let's go. 깔끔하게? 마음에 안 들면 지저분하게 하는 거. 깔끔하게. 2, 1, 2. 나 진짜. 너는 원주야. 지저분해지. 아니 한복 입고 원주가 많이 나와. 지금. 그러네. 너는 진짜 안 들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2, 1, 셋.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라민 음악 방송 활동이 지금 시점까지 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원진막 말 그대로 원어씨의 즐거운 막방입니다. 막방. 네. 그래도 그 뭐야 활동 시작할 때 놓치지 네. 말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뭐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죠. 했었는데 근데 정말 즐거운. 네. 활동이면서도 좋은 그런 성과 건강하게 좋은 네. 성적도 있었고 네, 다들 그래. 몸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었던 것 같았어.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하게 또 MC도 두 명이나 했잖아요. 맞아. 신미랑 MC 두 명 사이에 있어. 뭔가를 나 존댕 존댕 아 존댕 그거 스페셜 DJ도 했었었잖아요. 아 그렇죠. 건디 아 영덕들게 맞아. 뭐였지 그때 뭐 둥둥 둥둥이었어. 아니야. 어쨌든 네, 저도 스페셜 DJ였어요. 션디 건디. 션디 건디. 이번에 좀 이번 활동 때 뭔가 특이한 특별한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서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해본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진짜 달님들한테 콘서트를 시작으로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행복하게 활동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왜요? 저 잠깐 갔다 왔어요. 어디요? 빨리 갔다 왔어요. 네. 화장실. 잡아요. 네. 동주야 메시지 남겨 우리한테? 아니 근데 화장실을 미리 갔다 오라니까 우리 전에 왜 화장실이 아닌 것 같긴 한데 햄스톤을 습득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정말 오늘까지 고생 많았어요. 야야야 정말 사생활 사생활 사생활. 아 그리고 이 의상은 일단 저희의 일단 맞아요. 이 방송 중에서 최애 착장을 같이 입고 온 거예요. 각자 최애. 또 동주가 아이디어를 내줘가지고 각자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있어. 의상 하나씩 입는 거 어때? 이래가지고 그 딱, 근데 반만 있어. 세탁한 거 다 꺼내와가지고 하나씩 입고 왔어. 그러네요. 수트 세 개랑 한복 세 개. 그리고 동주 오면 같이 의상 이지를 할까 봐요. 그래. 벌써 왔어. 제가 챙겨왔네. 예! 아, 챙겨왔네. 난 뭐 가지고 갔나 했다. 거기까지 그렇게 뛴 거야? 아, 빠르다 너. 빠르다. 나 오늘 딱 쇼챔 했는데 쇼챔 다. 쇼챔 막방에 쇼챔 1위 트로피. 와. 오늘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이번 활동 통해서 너무 행복한 내가 거치대로 쓰지 마. 아니 1위트로피네. 자 달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안겨준 1위 트로피입니다. 예! Yeah. 자 오랜만에 안겨놨습니다. 진짜 진짜 나 내 라이브 하는데 갑자기 나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놀랐어. 자 이번 활동 비하인드를 또 하나씩 풀자면 저희가 이제 첫 1위를 한 쇼챔 날 저희한테 이제 제작진분들이랑 저희 회사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이제 속이셨어요. 진짜로. 저희가 와. 사전에 찍은 VCR이 그 오디오가 다 날아가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다. 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지금 생방 중이니까 끝나고 찍어야 돼서 기다려달라 하고 이제 심지어 PD님들이랑 다 안에 계시니까 안에서 기다리자 하고까지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1위 발표 원어스 뜨고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한 뒤에 올라간 거라서 좀 수설수설했었어요. 아니 진짜 뭐야 목도 다 잠긴 상태에서 이제 막 와 영상 찍으러 가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영상에 이제 화면이니까 그 모니터링 나오잖아요 영상 보면서 내 손가락 내 손가락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1등하면 뭐 달라지는 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원어스 올라가는 거예요. 화면 표정이 여기 잡돌이 세게 잡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랬어요. 그때 어. 정확히 어떻게 했냐면 다들 어. 약간 살짝 아 그래 우리 이제 그래도 오늘도 무사히 끝냈다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자 오늘의 챔피언 뭐 1위 후보는 말려고 해서 보너스 딱 떠가지고 아 보너스 그러면서 얘들아 어. 우리 1위를 한다면 앞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왜 여기 잡은 거야? 어? 아니 내가 이러고 딱 이러고 있어. 이러고 김익이랑 너가 이러고 서있을 때 이러고 아 이러고 서있을 때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고 있었는데 무의식적인 거죠. 얘가 여기 이거 하나를 딱 들어. 잡 잡은 거 이렇게 이러다가 그 현실성이 없었다고 느꼈어. 아빠 손가락 잡는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잠데 갑자기 세게 잡으면서 어? 하더니 그대로 올라온 거야. 그대 우리 다 같이 끌려올라온 거야. 끌려갔어요. 자 그거 제작진 분들도. 저희 1위 첫 1위니까 좀 이벤트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저희 좀 확 선물 주고 싶어서 준비하신 깜짝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는데. 맞아, 진짜. 맞아. 진짜 생각 근데 뭐냐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올라온 거라서 진짜 너무 너무 감동이었어 진짜. 코니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맨날 운다면서. 또 울었잖아. 안 돼 사실 아까도 집간 집은 게 울었잖아. 그렇죠. 쇼시하니까 막방 아쉬워가지고 어? 저 그거 보면서 살짝 찔끔했어. 어 나도 그거 보고 울고 싶었어. 나 너무 불쌍하더라. 아 저는 동주가 말하고 형은 왜 울어? 이러고 저 울기 바빠서 주의를 못 봤는데 이제 저 우는데 동주도 울컥하고 다른 멤버들도 약간 아아 하는 모습도 울컥하더라고. 울컥한 순간에 이번 활동 왜 이렇게 많았는지 이번 활동이 오늘 제일 많이 놀지 않나 이번에. 그쵸. 그리고 이번 활동이 뭔가 좀 새로운 게 되게 많았고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 콘서트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활동 바로 전에 이런 콘서트도 하고 또 1위도 했어 하고 이 되게 뭔가 새로운 게 많았어. 우리한테 막 처음 경험하는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어. 처음하거나 엄청 오래 됐거나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드디어 우리도 이제 음악 방송에서 인스티에다 노래 불러봤잖아요. 아 진짜 맞아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네. 막 듣고 있는데 잠깐 나 이미 안 꼈잖아. 네. 듣고 있는데 아, 잘 불러야 되는데 아, 이거 인스턴데 굉장히 이번 앨범이 다 처음 해보고 새로운 것도 네. 많은데 사실 시작부터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시어터를 부활시킨 거잖아요. 와 시작부터가 시어터 부활로 시작해서 되게 정말 열심히 여름에 크레이지 하우스로 시작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이 그치. 시어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콘서트랑 이제 연결돼서 하나의 좀 큰 프로젝트처럼 그쵸. 느껴지기도 해서 되게 좀 힘든 순간도 있었고 되게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 혹시 다 못 아빠든 느낌. 우리가 이번 솔직히 말하면 이번 활동이 우리가 진짜 제일 잠 못 자고 맞아. 레전드 활동이 완전 목표 인진 활동이었잖아 이번 활동이. 정말 우리가 그 준비하면서 계속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이번에 정말 영혼을 갈아 넣은 만큼 또 얼마나 보상이 있으려고 이렇게 정말 많은 수정들이 있다. 아, 액땜 얘기네. 액땜 얘기 엄청 많아요. 이 정도면 솔직히 전체계 1위 해야 된다고. 이 정도면 그럼 서 형이 맨날 그러잖아. 아, 이 정도면은 난리 나야 될 것 같은데 말했잖아요. 이 정도로 막 약간 악재가 난다고.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식 약간 그런 얘기잖아. 그쵸 비슷한 아, 약간 등가교환 얘기 등가교환 얘기했었어. 등가교환 있었었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힘든 일이 이 정도로 많이 오면은 대박 보상이 있을 거야. 적어도 그렇게 미래 올 텐데 막 이러면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이번에 잠 못 자고 막 피곤하고 힘든 경우도 많았었는데 되게 값진 경우도 많고 새로운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뿌듯했던 활동 같아. 저는 그러니까 되게 그랬던 게 그. 되게 몸이 엄청 피곤하고 진짜 와 나 죽겠다 싶은데 계속 웃게 되는 적이 되게 많아. 감사해서 그거 맞는 것 같아. 진짜 맞아. 이제 음악 방송 가서 무대 하려고 하는데 진짜 무대 예쁘고 멤버들 이제 모니터 하는데 너무 잘 나오고 아 나 진짜 열심히 하면 나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의욕이 불타고 이런 순간을 너무 많이 느껴서 되게 행복하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나이스. 레전드 스케줄 되게 많았어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스케줄이 끝나면 이제 차로 이동해서 그 다음날 첫 스케줄을 가는 맞아. 스케줄 그런 스케줄 진짜 많았지. 특히 이번에도 진짜 많았던 거 우리 차에서 옷 갈아입었잖아요. 차에서 옷 갈아입고 바로 무대 올라가고 근데 감사한 거지. 맞아.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뭔가 바쁘게 막 흘러왔는데 뭔가 벌써 막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해.
그렇게 진짜 바쁘게 흘러와가지고 막 차에서 이동해서 옷도 갈아입고 막 잠 못 자고 활동하고 그랬었는데도 뭔가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뭔가 믿기지 않고 신기하네. 아, 근데 거기서 약간 화룡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오늘 스페셜 스테이지가 아니었어. 아, 그치. 아, 뭔가 연말이 왔는데 뭔가 우리가 또 처음이잖아 생각해보면. 연말 무대 특히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의 처음으로 캐롤 커버까지 내봤었는데 특히 음방에서 특별 무대를 한 적도 많지가 않은데 또 거기다가 캐롤을 섞어가지고 무대를 해가지고 또 그때 우리끼리 아이디어 내고 막 아 그럼 퓨어에다가 막 캐럴 섞으면 재밌을 것 같다. 의상도 아예 그냥 완전 캐주얼 그냥 완전 산타로 가자. 산타로 가자. 완전 기분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우리 막 구상하고 상상했던 것도 막 그대로 다 되고 아 핸드마이크도 맞아. 세트도 너무 이뻤고 처음으로 써보고 원하는 거 이번에 다 이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준비하면서 엄청 이번 스페셜 스테이지는 진짜 이제 또 제작진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맞아. 마이크부터 선곡 그리고 컨셉 편곡 진짜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하게 해주세요. 맞아. VCR까지 엄청 맞아. VCR 너무 아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어. 너무 개안동이잖아. 아니 나는 그 스페셜 MC를 해서 그 안에서 보고 있었잖아.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쁜 거야 그 VCR 자체가. 보고 있는데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내 얼굴 나올 때는 난 참 못 봤거든. 사실 난 좀 그 내 얼굴 나오는 게 거기서 보니 민망해가지고 사실 못 봤는데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뒤에 트리 훔쳐오고 싶었잖아. 아, 그러면 안 돼. 희재가 너 안 되나? 손볼 꽂히나? 너무 이쁘더라고. 진짜 우리가 또 이제 쇼챔에서 1위를 달린다는 받아서 또 1위에 대한 보답을 좀 저희의 마음을 또 쇼챔에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짜 네, 진짜 디테일이 대박이었어. 그 푹죽 터지는 것도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눈 모양이 오, 와, 야, 진짜 네. 대박. 그 집에 나 그 중에 입에서 나왔어. 너무 예뻤어. 진짜 힘들어. 너무 진짜 그리고 첫 방 엔카도 아, 와 진짜 맞아 엄청 세트 엄청 화려하고 진짜 더 혜택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세트로 보면 아, 진짜 운동하고 있는 줄 알아. 계속 괜히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만지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 나 뷰비 찍은 줄 알았어. 그래서 뷰비 세트 같았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도 일단 첫 방부터 막방까지의 진짜 와 그 너무 진짜 다 좋았던 것 같아. 이번에 진짜 어느 곳을 가든 진짜 칭찬도 되게 많이 받고. 맞아. 또 저희 무대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게 여러 가지가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 맞아. 큰 시너지가 나지 않았어. 그럼 최고는. 응원해준 달림이지 않나? 당연하지. 내가 보기엔 저거 알려고 계속 갖고 있었다 지금. 내 진심이야. 맞아.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대면 콘서트도 진짜 오랜만에 해서 그치, 진짜 오랜만에 이 했지. 워라민도 진짜 공개하게 나고 사실 이게 우리는 워라민 곡이 다들 너무 좋다 했는데 막상 꺼내봤을 때 대중분들이 안 좋아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무 좋아해주시고 특히 달림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어 진짜. 진짜 되게 기 많이 살았던 게 우리는 이거예요 하면은 이제 달림들이 주위에 그리고 저희도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게 멋있고 저게 멋있고 다 저희한테 알려주니까 자신감도 없어. 나도 한 번씩 그러지 않았어? 달림들이 부채 소리에 희열 느낀다고. 아, 괜히 한 번씩 크게 내고 무대에서 크게 내고 막. 되게 좋았어요 이번 활동. 예. Yeah. 뭔가 몸이 힘들어도 재밌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더쉬였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엔딩했었던. 아, 모델로 모델로 모양만도 그것도 되게 재밌어. 맞아, 그러네. 모델링도 있고. 나 엔딩 이번에 찍는 거 하나 했잖아. 엔딩. 아그 쇼챔에서 엔딩이었잖아. 그 다 나눠 있거라 막 이거. 이리오더라. 나 쇼챔에서 뭔가 되게 많이 했네. 그러네. 건이 형도 오늘 내가 보기 이번 엔딩에서 제일 레전드지 않았을까. 짱.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요? 짱돌. 나는 둠 좋아하는 아이돌. 레전드 아, 네. 레전드 남긴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반응 못하겠어. 아니 원래 네. 사실 다른 엔딩을 준비를 했었어요. 아 맞아. 달림들 뭐 막방 인사를 그냥 무대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고 내려왔더니 본인 그렇게 할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면 마이크 마지막에 켜줄 테니까 말을 할래요. 아 마이크를 켜주신다고요? 아 속으로 이제 생각한 거지. 다들 멤버들도 그렇고 시원찮았지 살짝? 누가 그렇게 눈치 줬어?
너요? 나요? 근데 형은 이건이야. 형은 더 신박할 수 있어. 되게 잘해서 내가 동지 끌고 나오잖아. 내가 계속 권이 형한테 아 오늘 월암이 마지막 엔딩인데 이건인데 더 신박한 게 나오겠지 해서 헌영이 손동주 너 일로 와서 맨 이런 부담 줬는데 끝나고 얘가 제일 칭찬 많이 했어. 내가 제일 혹시 너는 이건이야 이러면서 말했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부담감이 나은 괴물을 만든 괴물이 나은 괴물을 만든 부담감에 부담감이 나은 괴물을 닦고 부담괴 부담괴.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그 기억나는 게 댄서분들도 다 엄청 웃으시고. 아 근데 형이 한 순간 진짜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다 나왔어. 거기다 나 아직 기억나. 톱톱도 아니고 그냥 까까까까. 기억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무대 끝나고 뒤에 후배님들 계셨거든? 아 좋아하시더라. 남자 후배님들이 계셨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서 끝났다니까. 오 다들 다 오 너무 잘 보고 있으세요? 무대를 보고 다 와줬겠지 설마. 아 짱또 아니 근데 그거 컸어. 짱소리가 아니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맞아. 좀 난 죽어도 될 거 같아. 솔직히 멤버들 중에서 올라가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난 죽어도 없어. 사실 나 보면서 아이돌이라서 할 수 있어. 아니 짱또리 샀긴 했어. 아 그래서 그 사실 우리 본방사 사진에 힌트 넣은 거였어요. 뭐? 동주 월 화동형이랑 화동형이랑 건이형이 제 머리에 손 올렸는데 제 머리가 짱돌이라고. 동주 머리가 그렇게 단단하거든. 근데 그거 진짜 신기하게 나왔더라. 그거 다 내 손처럼 나왔는데 이게 막 엉뚱해 있어가지고 벅찬 마스터네 머리. 그래도 오늘 이동 특별히 머리도 잘랐잖아요. 맞아 귀여워 병아리가 아빠 태어난 병아리가 모르는 뭐야. 막방 기념 헤어컷. 막방 입기도 하고 원래 이번에 컨셉을 좀 머리를 길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스타일은 다 해보고 막방을 좀 짧게 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깔끔한 마무리? 저도 티 안 나겠지만 오늘 머리도 자르고 다운펌도 하고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봤어. 오늘 제가 오늘 헤어 시간 제일 길었던 거 알죠? 알죠 알죠. 도착하자마자 되게 서운했어. 다운펌하고 왔는데 이제 레이븐이랑 건이 형이 머리 자른 거야 이러고. 아니야 내가 아니지 나도 알아봤었잖아. 이도형이었어. 아 이도형이랑 미안. 이도형이랑 건이 형이 맞아 운영 전혀 몰랐다. 그래서 아 그 뭐냐 그랜더로만 자른 거지? 앞머리도 자르고 뒷머리도 자르고 아니, 뒷머리 다 듣는 거지? 뒷머리 다 듣는 거지? 다 잘랐어. 그랜더로랑 옆이랑 아니야. 여기랑 앞머리랑 뒤랑 다 잘랐어. 아, 이제 보인다. 어? 아, 이제 지금 뭐가 보이지? 머리인데 지금 닮았다. 아 이거 내가 좀 달린 데를 알아봤죠? 코멘트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열심히 따옴펌 오늘 때문에. 비녀 되게 예뻤대 동주야. 아 맞아요. 비녀 포인트였네. 사실 이번에 그 되게 저희가 정말 바쁘게 움직여서 제가 정말 길게 처음으로 머리를 길게 했는데 머리에 이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풀기만 하고 뭐 묶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럴 생각도 할 시간도 없는데 달님들이 이제 뭐 뭐지 문자나 뭐 팬사인에서 아 머리에 뭐 끈도 묶어줬으면 좋겠다. 문자도 해요? 여기서 그래도 언급하기 다른 플랫폼이니까 한걸 그래서 막 반묶음도 해줘라, 뭐 이거 끈도 묶어줘라, 비녀도 해줘라 해가지고 이제 막방집 이제 급하게 이거 줄 한번 매달고 이제 반묶음하고 똥 한번 틀고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시훈이 긴 머리 덕분에 저희 컨셉이 좀 더 다양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근데 저 머리를 자꾸 악용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지. 치코리타. 아니 저 머리도 자꾸 세훈한테 한번 보여줘. 네. 왜? 세훈은 진짜 이제 말로 피스 필요 없잖아. 여기서 이제 바로 뜯을 수도 있어. 아 원래 1위 공연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 아니 형들이 1위 공연으로 저랑 상의도 없이 올라가서 시원이 머리를 이거를 자르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자르려. 커팅 아, 오늘 시원이 엔딩이었으면 이거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 아니면 비디오 착 해가지고 독치면 좋아. 맞아. 그러네. 그래서 팀장님이 도대체 지침 독침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나보고 너 엔딩이었어 이거 빼서 독침했어야 돼. 이제 시훈이 사실 시훈이 오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시훈이 왔으니까 이제 이게 아, 오늘 입은 옷이 다 이번 활동 중 각자 최애 의상을 할 수 있고 뭐. 그 약간 느낌 이상해 이렇게 입은. 근데 뭔가 이게 한 노래 세 개만의 충돌이야. 뭔가 각자 뭔가 다른 그 다른 시대와 다른 나라에서 뭔가 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약간 회의하는 약간. 정상 회담. 달님들이 항상 이제 막방 때쯤 원어스 각자 최일상이 뭐였어라는 질문이 항상 많았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스의 나이스, 각자 나이스.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짱돌국의 건희 씨는 짱돌 이 의상 왜 약간 픽했는지 그
저는 한번 일어나 주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약간 걸어가 보면 돼요 워킹 그대로 나가. 아 그럼 안 보이지 우리가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 제 최애 의상은 화이트 수트. 뮤비 참이죠? 네. 맞아요. 네. 뮤비 때 입었던 그 꿈 그, 옆에서 그 점프한 거 점프한 거. 그거 아니야. 아 그래. 맞죠. 그거는 맞죠? 거수에서 입은 레드 차. 아 다른 거죠. 그거 한복이었어. 어. 이건 그 벚꽃나무 옆에 있었던 그 차인데 그냥. 아 그 눈 내렸던 거. 맞아요. 아. 형 좋았어요. 저는. 오케이. 깔끔하고 잘 어울려요. 저랑 제일 잘 어울리는 의상이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귀걸이가 포인트예요. 너무 잘 어울려서. 귀걸이도 있어? 에? 그거 같다. 그 할머니들 치는 거 있잖아. 코스터? 바투. 바투. 바투 느낌이다. 바투. 어. 꽃 그림 그려져 있고 뒤에 한자도 있고 그래서 전 이거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뮤비 때 그 배경이랑 옷이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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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이렇게 두고로 있는 거 사실 나는 그 SNS 올린 거 맞아 그 배경이 제일 이뻤던 거 그러니까 CG 말고 그 배경이 제일 이뻤던 거 그거는 찐이었잖아 근데 되게 뭔지 알지? 오히려 그 세트가 막 크거나 막 그리고 화려한 그런 느낌보다 오히려 약간 약간 여백의 느낌 소박한데 되게 딱 그 있을 거 다 있는 그거 두 개만으로 오히려 딱 극대화된 표현인 것 같았어. 되게 권 형이 또 분위기를 잘 살려줬기 때문에 더 살아있지 않을까. 약간 부러웠어. 사회생활 하네. 어, 근데. 얼마에 보내드릴까요? 이따가. 네네. 맞아, 근데 오늘 또 이번에 또 신박하게 그 머리에 했잖아요. 그 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머리. 15시간 걸리는. 이름이 뭐랬지? 무슨 이름? 15시간이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송브레? 옴브레? 옴브레, 옴브레. 옴브레 아니야? 옴브레와 송브레를 둘 다 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옴브레는 이 그라데이션으로 옴브레는 이제 가닥가닥 염색을 옴브레라고 하고 송브레는 그라데이션 염색을 말하는데 이제 지금은 중간에 커트를 해서 잘려나가긴 했는데 이제 끝 가닥가닥을 하고 이제 밑에 부분도 염색을 하고 지금 되게 앵무새 꼬리 나 근데 그때 검은색 염색 풀렸을 때 저런 머리였는데 아, 잘 보여요 가닥가닥 하동이는 이 의상을 하동이는 일단 앞머리가 많이 참았어요 나? 아 오늘 뿌셔버리 귀여웠어요 되게. 고맙다 네.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레아주라고 그 뭐야 이건 나의 좋은 거 이거 난 거야 이 자식아 아, 민트 초코차 어 근데 난 민트 그치 민트 느낌도 약간 있는데 오히려 약간 이 무늬 그림 야 이거 그림 다 달라 봤는데 이 그림 다 달라 나 요즘도 다 다르다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고 뭔가 한 폭의 그림 같은 진짜 이거 직접 그리신 거래요 한복 그림 맞네요. 그러면 진짜로 한복의 그림이 맞네요. 그림이 맞네요. 한복의 그림착입니다. 내가 듣기론 그랬는데. 맞으면 진짜 그게 있어. 아 그린 걸 이제 디자인으로 해서 입다. 그래서 나도 오래 걸렸다. 나도 학이었어. 내 옷을 그 건학이어서 레이닝 건데. 그래서 안 말랐던 거야. 어 형 예명 아니었어? 학? 어? 아니었지. 아 건이었구나. 브로건. 그래서 이게 되게 뭔가 청초하면서도 뭔가 하늘하는 느낌이. 하얀 꽃처럼 그 가사랑도 뭔가 잘 어울리는 그런 오라민 컨셉이랑 뭔가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저희 그래서 저는 내당국죽을 다 멤버별로 해주시고 오 그래요? 먼저 제가 매화였고 레이븐 형이 죽 대나무였어요 대나무였고 시훈이 국 네가 국화였을걸?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서우 형은 디테일 있었어 서우 형은 나무 몰라 누가 난이었어 얘가 난 이게 난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같은데? 이게 난인 것 같아 대신 근데 종류가 좀 다른 꽃으로 또 전학이 형만 학이고 난 학이었어 이런 디테일까지 또 이번에 새 같은 게 이상으로 또 해줘서 나중에 물어보자 건 학이어서 하더라 나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특히 이번에 의상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잖아 그래도 처음으로 의상 관련해서 회의 같은 것도 참석하고 참여하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되게 마무리까지 되게 고품격, 고품질로 뭔가 이게 그거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어. 이게 그거 아니야? 지금 영종 입은 게 우리가 초반에 어 초반에 그 우리가 시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입으면 좋겠다 약간 시스루에 살 때 이렇게 긴 착장에 이거잖아. 우리 초반에 시안 했는데 이 의상 신기하게 우리가 이런 의상 입고 싶어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디자인 들어가서 발 그 약간 되고 잘 맞게 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 이미 저희도 하고 있다 해서 어 좋아요 이랬던 의상. 영종 형은 왜 이게 제 의상이에요? 어 저는 또 저희 첫방 첫 컴백 무대에서 입었던 옷이기도 하고 그리고 쇼케이스 때도 입었었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희 워라민의 메인착 같아서 한복 중에 메인착인 것 같아서 또 이게 굉장히 이뻐요 이 디테일이 맞아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특히 계속 많이 말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쓸 때도 그렇고 한복에서도 그렇고 악세 같은 거를 그 귀걸이 아까 그 거냐 얘기했던 것처럼 귀걸이부터 반지부터 한복에 잘 어울리는 악세를 귀걸이가 딱 이거만 다섯 개 귀걸이가 있더라고. 맞아. 근데 너무 예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악세도. 아 그리고 지금은 다들 안 끼긴 했는데 지금 그 의상만 갈아입어가지고 반지 아, 반지나 이런 것도 반지 귀걸이 이런 것도 저 귀걸이도 아, 약간 그런 귀걸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여기 속옷도 들어있고 뒤에 한자 써 있고. 이거 저는 진짜...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푼 그 귀걸이고 그 한복 입는 거는 진짜 옷 같은 거라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뭐지 이거 술 이거를 뭐라 놀이기라고 하나? 놀이계 있는 이런.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활동은 끝났지만 뭔가 활동 끝나고 나서 원어스의 이번 활동기를 이렇게 싹 돌아보면은 이 그런 의상들에 대한 포인트들 그런 디테일들 같은 걸 보시는 재미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진짜로. 이도는 의상 학은요? 네, 헛 학은 어떤 거? 저희가 한복도 입었지만 스토리상 현대와 또 과거를 넘나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 현대차이죠. 이 수트가 좋았어. 저희가 그 화가 건 학 아닌가? 그치 않나? 화가거나 화가? 아, 그 위에서 그림 그릴 때 입지 않았어? 아 맞아 근데 아, 뮤비? 그 의상이 아 근데 이거 내가 왜 나는 원래 애초에 스토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 입고 좀 머리를 특이한 걸 처음 해봐가지고 아 머리 땄잖아 뭐 다 맞췄어 스티로 땄을 때 그래서 난 이 스토리가 좋았던 거 그 그림 직접 그리셨다 저 그렇게 그리면 화가를 냈죠 화가도 해요 형 할 수 있어 형 어? 형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니 화가도 할 수 있는 거야 형 아니 형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형 할 수 있어 형 그거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너 안 될 거 난 안 될 수도 있어 형 형 형 한 작품 만드는데 한 5년 걸려 나도 할 수 있어 5년에 걸려서 그 한 작 걸작을 만들어야 되면 그건 그치 만족스러운 진짜 재능이지 영품인 거지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우리도 이 워라비 무대만 한 3개월 걸리지 않아요? 진짜 제 작품 하나 만들어. 제작가 그러니까 제 아... 무대 대담은 3개월. 맞아. 그지. 오래 민영 민영은요. 나는 수트 댄스 차. 오. 잠깐만. 스테이 벌려줘. 수대. 뭐 일어나서 그러죠. 네. 수트 댄스 차인데. 왜 이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딱 한 번밖에 못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그거 한 번 입고 그냥 끝. 났었어가지고 아쉬워서 맞아 스트 댄스 그 스트도 있고 스포츠 근데 그거랑 그 뭐였지 그거랑 고민했었어요 이누야 자착이랑 이누야 아, 그 빨간색 빨간색 입었던 거 네 그거랑 고민했는데 이걸 입었습니다 맞아 이누야 자착도 예뻤어 뭐라 써 있는 거지 어 브랜드야 아 네. 그거 왜 말하려고 마음에 들어요 에 마음에 들어요 이뻐가지고 맞아. 그리고 다 금으로 되게 악세도 포인트 되게 포인트 돼 있고 명품도 막 바뀌고 그래서 명품 좀 그 괜히 뭔가 몸가짐이 달라진 마음가짐이 달라진 그런 느낌으로 스트 댄스 찍었어요. 클래식.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잖아 오라미 했을 때 제일 처음 입었던 시어터 버전. 맨 처음 입었던 게야. 이런 거죠. 시어터 버전 의상인데요. 맨 처음에도 이게 맨 처음에는 막 치마도 있고 맞아요. 막 그래서 이거 되게 심오하다 막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되게 입는 방법도 특이하고 근데 이게 다 저희 한국 전통 의상에서 진짜 다 가져와서 맞아요. 한복 직접 만드시는 분께서 제작을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만큼 뭔가 한복 착장 한복을 무대에서 입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엔 좀 많아졌잖아요. 아,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 그림도 그렇고 약간 구름 네, 되게 한국풍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지면서 되게 특이한 착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거 좋았던 것 같아. 사실 난 이거랑 비슷한 입었던 그 흰색 한복 있잖아. 긴 아 맞아. 우리 아. 그것도 좋았었는데 참때 입었는데 고민이 되게 많이 우리 그 콘서트 때 처음 공개할 때 입고 그걸 입고 이걸 입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 그것도 이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컨셉이 용포? 그거는 볼용포 네 볼용포 그거는데 살짝 다른 각자 다른 개성의 아 맞아요 느낌이 나와서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런 새로운 느낌? 도전의 의상이어서가지고 되게 신박해서 좋았던 그리고 아마 저희 워라미의 의상 중에서 제일 화려하지 않을까 아 그건 진짜 처음 아쉬웠던 건 의상이 진짜. 원래 다 길게 나왔었는데 퍼포먼스를 위해서 다 길이를 아 맞아
하긴 해서 긴 게 이쁜데 춤을 추려면 아무래도 소상을 좀 하다 보니까 찍어가지고 물론 더 많은 예쁜 의상이 있었지만 저희 원어스의 각자 최애 의상은 이거였어요. 고민 진짜 많이 했어. 맞아요. 거의 모든 옷이 약간 최애 의상이라고 봐도 또 오늘 입은 옷도 이뻤어. 초록색 옷도 너무 맞아, 예뻐. 아 맞아요. 그것도 이뻤어. 색깔 진짜 이뻤어.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이잖아 했더니 시원님 도대체 어떤 색깔을 안 좋아? 이러셔가지고 아, 다 좋아. 그래도 보라색 초록색 제일 좋아하잖아. 맞아. 근데 어쨌든 진짜 이번 활동을 하면서 네. 의상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뭔가 헤어도 그렇고 이번 활동이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야심차게 이번 활동이 약간 좀 님을 그리워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눈 밑에 약간 붉은 메이크업을 되게 했는데 팬분들께서 엄청 좋아해주셔서 저도 좋았거든요.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 파스 바르는 거 이거 그랬나? 근데 깜짝 놀랐어. 메이크업 선생님 진짜 좋아하셨어. 이게 되게 도전적인 메이크업이어서 혹시나 했는데 좋아해서 잘 어울렸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거리 메이크업 처음 봤는데 애가 눈이 엄청 막 붉어가 시뻘건 거야 진짜 눈이 엄청 그래가지고 약간 뭐냐 붉고 나서 눈이 붉어진 느낌을 좀 완전 펑펑 물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느낌. 근데 영상 보니까 되게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하얀색 입고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추워서 기다리다 추워서 덜덜 떠는 느낌이 코에도 했었어요 한번. 그 코 약간 코에는 근데 오늘 뮤뱅뷰가 나왔나? 뮤뱅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푸셔를 스포했던 거네. 맞지. 아 눈은 좀 첫째를 봤다. 대박이네. 아 그럼 내 밑에 얘가 있었어야 했는데. 야 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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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그 들어가기 직전에 상품 들어가기 직전에 맞아. 이거를 SNS를 봤는데 이걸 진짜 할 줄 몰랐다니까. 아니 그냥 며칠 전부터 꽂혀가지고 계속 맞아. 흥얼거리던 노래였나? 운명한 진짜 할 줄 몰랐어. 도움이 됐지. 아 근데 진짜 그거 모르고 들어가서 딱 엔딩 뭐 할까 이러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진짜 첫 번째 그 녹화 사전 녹화를 진행하고 첫 번째 녹화 끝나고 이제 마지막 녹화 남겨두고 올라갈게요. 저 그냥 그거 할게요. 이러고 올라갔어. 나는 그 뒤로 붙은 게 봤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 딱 민망해가지고 딱 가려는데 이러고 나서 이렇게 하더라? 하고서 아니 엔딩 그래도 끝까지 해야 돼 이 약간 이런 푹 불어내요. 막달부터 머릿속에 짱돌밖에 없었어. 별 따라 짱돌 짱돌 계속 이러고 아까 모니터링 때 그랬죠. 딴딴딴 나라 딴딴딴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막달 때. 야 쟤 저때부터 이제 슬슬 짱돌밖에 머리 안 좀 있었겠다 이러면서 쟤 저러고서 짱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격한 안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짱돌만 가득했겠지 뭐 이러 우리 이번에 헤어도 도전 되게 많네. 영종이도 처음 탈색한 거잖아. 아 맞아 영종 처음이야. 맞아 또 이들은 오랜만에 노란머리야. 그리고 파동이가 흑발을 한 건 또 오랜만 아니야 파동이도 흑발로 활동한 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야 10선 때 깜짝 말이었어. 근데 살짝 갈발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멤버들한테 가장 심플한 게 흑발에 내린 머리를 난 사실 생각해보면 활동할 때 거의 한 적이 거의 없었어. 내린 머리 거의 안 했었거든. 나도 흑발을 한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 하동이 형 특히 아니라 하동이 형 특히 앞머리. 둘 다 앞머리 잘 안 내리면서 오늘 앞머리 되게 내렸네. 되게 내렸네. 왜냐면 나 이번에 머리가 길었어가지고 내릴 수가 없었거든 이번 활동에. 그래서 오히려 근데 옛날에는 완전 튀는 머리나 핑크 머리 막 핑크 아니면 무조건 금발 막 연피죠. 막 이런 거 하고 맞아 유니콘 머리도 했었잖아. 막 유니콘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오히려 뭐지 워라민 무대에는 오히려 흑발이 오히려 더 빛나고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았어가지고 아, 이미 그 초이스였던 거 같아. 이미 니 두피 내 두피 갔어. 돌아올 거야 언젠가. 아니 안 돌아와. 언젠가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네 돌아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이거 워라민에서 시온이 머리 덕분에 이게 더 산 거 같아. 맞아 장발이다 진짜. 동주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한 마디 딱 해줬어. 자, 그 약속 지켜줘 동주가. 이번엔 똑똑해서 안 쪘죠. 안 쪘어, 안 쪘어. 아 이번에 리얼 성공했어. 성공했네, 누나. 내가 진짜 느꼈을 때 아 그게 뭔가 아, 우리 팀 장점인 게 솔직히 말해서 보통 그룹이 있으면은 뭔가 대표하는 그런 센터 약간 그런 분들이 뭔가 다 존재하시잖아. 그룹의 색을 뭔가 표현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뭔가 우리 팀은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활동이나 곡에 따라서 뭔가 좀 바뀌는 느낌이 솔직히 말해서 뭔가 그걸 대표하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사실 나는 활동할 때 나 혼자는 속으로는 그걸 좀 찍어두고 생각을 하고 뭔가 무대 할 때도 뭔가 그래서 그런 멤버를 나 약간 뒤에서 사실 계속 뭔가 나 나름대로는 도움을 줘 계속 사실 계속 뭐 약간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다 물론 항상 모든 멤버한테 하긴 하지만 근데 이번엔 특히 뭔가 컨셉적으로도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그런 게 이번에는 뭔가 시온이가 뭔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서 이렇게 시온이를 대놓고 칭찬한 적이 많이 그러니까 오늘 마시고 사줘야겠다 때리면 때렸지 대놓고 칭찬하는 거 아니야 있는 말만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저도 입금해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이 받으려고 있으라고 이번에 보컬 파트가 되게 많이 늘려서 맞아 맞아 되게 부담됐을 수도 있는데 형들이 진짜 잘하던데요? 아니 잘하도 돼요? 그렇게만 하면 돼 그냥 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시온이는 성공합니다 아 시온이는 가능성에 비해서 아직 지금 핀 거는 반의 반 정도밖에 없어 우와 발전을 위해 난 아직도 목마르다 옆에 마셔 옆에 마시네 와 또 서우 먹을까 봐 원샷 하는 거 봐 아 그럼 먹는 거 아니다 저 마셔봐 그럼 저희 오늘 좋았어 이 컨셉 타임에서 퍼트 타임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아 그치 퍼트 타임 뭐 할까요? 아, 그러면은 과거 셋 현대 셋인데 색도 안 겹쳐 그러네 너 말했잖아 다양하게 야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우리 포인트 안무를 평소 포토로 하자 이거를 이 이쪽 보면서 다 같이 오케이 좋아 신기할 것 같지 않아? 다 다른 세계가 되니까 포인트 안무 노래 불러주세요 포인트 안무예요 네? 아 부채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아. 네. 끝까지가 아니다 안돼! 손으로 트로피야 아니 나 들고 하려고 들고 하려고 나 그럼 펜트하우스 찍는 줄 알았어 야 펜트하우스 아 펜트하우스 여러분 너무 19금이잖아 그 형 아 그 드라마 드라마? 오케이 노래 불러주세요 왜냐면 네 야 그리고 너 마지막 한마디 정말 힘들었을 텐데 라이브 하면서 그 빡센 안무 그 소화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나 봐봐 형 형 안 하고 있었어 고생 많았다고 근데 형이 그래서 아쉽다 했잖아 노래 부르냐 했었잖아 그래서 아쉽다 했잖아 사실 그 정도면은 만족해야 돼 솔직히 그 가성과 그 넘나드는 멜로디인데 그렇게 부르면서 막 무릎 꿇었다가 막 돌고 막 하는 게 쉽진 않은 건데 아 막간을 이용한 이번 활동 멤버 칭찬 타임 아! 왜? 나 전에 너 또 울 거잖아 상영이 안무 좋았어요 나 좋았어 솔직히 처음엔 좀 별로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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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얘기할게 처음부터 우리 안무 만약에 바뀔 때 맞아 훅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시안을 한번 받아보고 하는 일을 제가 계속 상영이 형 계속 바꿔야 돼 아 우리 왜냐면 일할 때 일할 때 전 이거다 아니 견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치 맞아 여러 결과 할 때 위해서 그러니까 환우이 건 이미 있으니까 다른 시안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실제로도 많이 받았었어 맞아 되게 강한 퍼포먼스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제 그러니까 그 화려한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비어 보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아 너무 구성으로 가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결과물을 나중에 딱 보니까 아 오히려 정적인 노래에서 이 정도 표현이 절제되어 있고 과하지 않아서 딱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 나 근데 건이랑 다르게 난 처음부터 좋았어. 나도 진짜 처음부터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닌데? 야, 네, 영재 말고 다 아니었어. 나는 사실 그 걱정을 하긴 했었어. 이게 사실 손동작이니까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아 사실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안 보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음방에서 너무 잘 잡아줘서. 아 왜냐면은 근데 이거 자체가 나도 사실 안무 자체를 그 비하인드가 있는 게 이걸 딱 2절용으로 만든 안무였어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어 맞아 퉁! 그 짜단 짜단 퉁! 퉁! 막 이러면서 되게 그 소스가 있어가지고 그 소스에 맞춘 안무였어가지고 나도 갑자기 이걸 1절까지 하게 된다고 이제 회사에서 딱 왔을 때 의견 받았을 때 근데 사실 아 이게 아 살짝 좀 아쉬울 것 같은데 하면서 나도 잘 알았었거든 피아노 용어를 풀자면은 우리 아침에 이제 안무를 배우러 갔는데 내가 안무를 하는데 꼭 해달래 피곤해 죽겠는데 스케줄 가야 되는데 한 번만 찍어달래 맞아. 한 번 찍는데 한 3, 40분을 계속 하는 거야 내. 아니야 미안 솔직히 한 1시간 넘었었어 야 뭐냐면 내가 스케줄 가야 되는데 1절까지 하니까 박제를 못 맞추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2절을 잘 몰라서 1절에 박제를 못 맞추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야 박제가 뭐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같이 고생 많았어 아니 근데 그래도 잘 나왔으니까 그거 좀 결국엔 쌤들이 다시 또 디벨롭 시켜주셔가지고 일정 또 그거 맞게 또 해주셔가지고 뭐야 잘 나왔었지 지금 달린들이 이벤트 하는데 그래. 댓글 봐봐 보너스 워라비 막방까지 수고했어 1위 선물 고마워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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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선물은 달님들이 해준 거잖아. 그런 거였어. 우리가 드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면 포토타임보다 소감 먼저 얘기 드려야겠다. 뭐야. 동력이네. 저는 근데 진짜 이건 진짜 달님들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달님들이 뭘 자꾸 저희가 줬다고 해서 물론 저희도 드릴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너무 저희도 행복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달님들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감사한데 계속 저희가 줬다고 하니까 약간 그건가? 아 너 때문이야 너 덕이야 아니야 네 덕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어 댓글 대박이다. 이번에 진짜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1위 선물은 저희가 이거는 내 소감 말할 때 말할래. 그럼 소감 먼저 소감이 되냐? 포토타임 앞에 왜 갑자기? 당황한 거야. 그냥 너무 길게 하지 말아줘. 왜냐면 길게 하면은 진짜 얘 또 울어. 그게 아니라 야 길게 말하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앞에서 다 해버리면은 진짜 약간 살짝 알겠어. 자기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Let's go. 근데 사실 아니면 이거 못할래요? 그럴래요? 사실 권이 형이 아니 말고 사실 권이 형이 방금 말한 것처럼 저희가 항상 목표였잖아요. 달님들에게 1위를 선물해주고 싶다. 우리 순위 연연하지 않은데 달님들이 너무 막 지치고 항상 응원해주신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는 목표여서 이번에 사실 이 트로피를 받았을 때 아 우리가 달님들한테 선물을 드렸구나라고 했는데 막상 받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달님들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지 우리가 달님들을 위한 선물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번에 너무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 우리가 준다 해놓고 이거 되려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돌려드릴까 이제 원어스끼리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달님들이 이제 맨날 이거 너무 고맙다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트로피가 거기 너네 회의실에 가득 찰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거를 사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더 배로 보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번 활동은 이제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앨범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정말 달님들이 아 내가 원어스하게 잘했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도록 한 순간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원어스도 투문을 응원하고 투문도 원어스도 응원하면서 서로 그냥 행복하게 쭉쭉 이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 고맙고 저희도 12월에 섭섭치 않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사랑해요. 서호. 네. 마이크가 된 거야? 몸도 다양하다 다양해 진짜. 아 이게 되게 콘덴서 마이크 같이 생긴 게 어, 약간 좀 모양이 좀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잡는 느낌도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빠지면 어떡해. 아무튼 우리 원어스 오라미 활동 그 열심히 준비한 것보다 네. 뭔가 더 큰 그런 결과 약간 성과라고 보여지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주위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자체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올라오는 게 맞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확실히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웃긴다. 나 웃는지 안 웃는지 체크하네. 사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말을 들으면 너네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되게 밝아 보인다 이렇게 맞아. 말하시는 게 되게 아 나도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 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약간 계속 웃고 다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 내가 진짜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멤버들을 봤을 때도 되게 막 텐션이 막 올라가 있고 그런 게 약간 아 확실히 이번 오라미 하기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었나. 서영이 이번에 최애곡으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 네. 잘 선택했어요. 네. 제가 진짜 박박 우겼습니다. 이게 타이틀이 아니라고? 진짜 박박 우겼어. 하루에 한 몇십 번은 이게 타이틀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뭐 좋다 좋다 아, 다 좋다 이러는데 이 형은 그것보다는 이게 아니라고? 이런 식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왜 아니지? 이 형은 시어터 때부터 이게 타이틀이 아니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시어터가 아니라 타이틀감이라고 했을 때 얘기했어. 이만큼 타이틀감인 게 없지 않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걸 했는데 결국 타이틀이 역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형 알죠? 그쵸, 그쵸. 형이 말했던 뭐라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형 말도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잡아요? 아는 분이 있죠. 네, 형 오랜만에 그 얘기 하죠. 기대할게요. 빌보드 합시다. 네, 아, 형 때렸어요. 아, 지금 이동 차례. 자, 이제 렛츠고. 이러면 내가 굉장히 민망해지는데. 지금 약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웹툰이네.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뻔치 말해. 누가 얘기한대? 아니 어쨌든 그 이번 활동에 네. 진짜 새로운 것도 많이 했었고 대면 콘서트도 하고 이게 막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팬사인회나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 그리고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만나고 느낀 건데 진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안 웃고 활동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트로피도 항상 그 너희 트로피 때 축하할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건 우리 트로피가 아니라 이게 우리 원어스 트로피가 아니라 투몬과 우리의 트로피다라고 항상 말했어요. 우리가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투몬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항상 너무 고맙다고. 합작이다. 아직 막히나지 합작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막 쇼챔에서 저희가 막 스페셜 스테이지부터 해가지고 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네, 이거요. 이거는 정말 이 1위 트로피는 투머니들이 준 선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저희 대면 콘서트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이번에 투머니들이 1위 주기로 했어. 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계속 대답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정말 저희가 또 1위 트로피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정말 이번 또 활동에 엄청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해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했던 시간인 만큼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저희 6명의 앨범이 아니라 이번 블러드본 앨범은 이제 우리 투머니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의 모든 게 다 들어간 시너지가 담긴 앨범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번 활동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아까 서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네 우리 투머니들도 저희도 꼭 같이 빌보드 갑시다. 사랑합니다. 맞아, 나 저번 마팬 때 내가 대면 음방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대면 음방 했잖아. 맞아.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고마워요. 하나우스. 예. 저는 사실 이번 음방이 정말 깊고 좋았던 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한 재작년 때부터 사실 뭐 1위에 연하지 않는다, 순위에 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솔직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얘기했었죠. 네, 맞아.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솔직히 연해요? 저는 솔직히 연애하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좋아. 사실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 무대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 같이 고생한 무대들이고 또 우리 특히 달님들도 좋아해준 앨범인데 모두한테 다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욕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쵸. 그리고 또 되게 아쉽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아깝게 못할 때마다 달님들이 계속해서 막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은 근실이 더 오히려 미안해지고 나도 더 미안해지고 뭔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사실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한 만큼 또 저희도 정말 진심으로 오랫동안 많이 모든 걸 쏟아 부은 만큼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오히려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그만큼 더 이 무대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은. 그리고 뭐 상황도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짜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모두가 다 느낄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대면 콘서트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4년차를 곧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지 이 아이돌 가수로서 뭔가 저희 원어스 팀으로서 뭔가 좀 되게 좋은 변화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림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이번 활동하기 전에는 무대를 하면서 되게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서기도 했고 이제 앞에 관객분들이 없이 카메라를 보고 원택트로 진행하는 공연이나 무대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멋있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그 고민만 하다 보니까 이제 무대를 즐기는 거랑 점점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진짜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번 앨범 활동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달님들한테 진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아 무대가 재밌는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그리고 에너지를 주고 또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게 무대구나를 진짜 한 번 더 크게 느꼈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하고 무대를 하는 것만큼 또 그걸 느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달님들 있기에 저희가 또 무대에 선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고 시작했던 활동이어서 그런지 매 순간순간 무대 서는 게 너무 또 저희가 중간에 또 대면으로 음악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앞으로 제 이번 활동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힘든데 진짜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와중에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앞으로 또 주신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제가 1위 하고 나서 했던 거예요. 욕심을 항상 겸손해야겠다는 이유로 숨겼어요, 욕심을.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되 이제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활동도 너무너무 고마웠고 막방까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끝! 아이! 나이스 나이스. 몽글몽글하구만. 몽글몽글하지. 몽글몽글 할 만한 마무리를 할 만한 그만한 시간이었어. 진짜 길고도 길었던 오늘 앨범. 그치. 아 고생했습니다 원어스. 예. 고생했어. 맛있는 거. 영재형이 한번. 좋아. 동주가 왜 사주러 하지 않았었나? 이번에 동주가 한번 사주러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래야 되지. 그럼 뭐 마청이나 막내랑 같이 사던가. 네. 난 여기서 듣고 넘어갈게 아직 치킨 안 샀어요. 아 언제? 아이스크림도 살게요. 야, 아이스크림도 안 샀어요. 이겨 중에 이겨 중에. 그래 맛있는 거 먹고 후식까지 먹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네, 고생했다. 오늘도 고생 진짜 많았어. 고생했다. 안 그래도 댓글에 건이 아이스크림 샀어. 살게요 언제든지. 그럼 마지막까지 정말 감동적으로 이렇게 댓글에 댓글 이벤트까지 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사실 저번부터 있긴 했지만 이제 대면 팬사가 점점 자연스러워 당연해지고 인원도 늘었잖아. 맞아. 너무 행복하고 팬분들 한 분 한 분 와주셔서 진심을 전해 주실 때마다 자신감이 너무 올라가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사람이야? 그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사랑해요 사랑해. 누워라고. 우리 건이. 우리 건이. 소감 누워. 이렇게. 나 성우 형이 우리 건이하고 처음 들어보는 거. 우리 건이. 이거 진짜 생각하고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나 나는 들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건이 누가 얘기했었어? 어? 또 얘기한 적. 아니 성우 형이 또 이거 미안한데 하면서 그 애니 캐릭터한테 아 우리 테일이 이러는 거야. 내가 살면서 멤버 이름에 너무했네. 우리 건이, 우리 시온이, 우리 환웅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자주 하겠지. 빨리 해줘 빨리 형들 다 빨리 해줘.
우리 건이 우리 장토 우리 장토 맞지 마이크가 장난으로 했던 얘긴데 고마워요 테일이가 근데 난 아무한테도 우리 난 우리라는 말에 별로 안 쓰는 거 같아 근데 테일이한테 자 그럼 그게 문제지 막판 직구하기 테일 건이 하나 둘 셋 테일이길래 뒤집어 그것도 물어봤어 그것도 물어봤어 야 두 번 성적 아 지금쯤은 다시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방금 우리 건이 했잖아 시간이 늦었잖아 우리 아 이제 그만큼 달린다 원래 한번 뵙고 나면 이게 또 바뀌어 빨리 한 거 아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형들이 그럼 이거 말하지 말고 형이 만약에 테일이면 왼손을 들고 건이면 오른손을 들고 알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아, 야! 풍미다! 방송을 많이 할게요 아 이거 이게 그건가? 반전인가 이거? 모르겠어 좌우반전? 감동이다 나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들었어 보신 입장에서 또 어떨지 모르겠어 형의 입장 말고 보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잘 모르겠어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네 뭐 어쨌든 포스타임 합시다 네. 이 몽글몽글했던 게 지금 또 이렇게 네 네. 네. 아니 이게 원어스스러워서 좋아 좋아요 좋아 나도 좋아 포르타임 포르타임 Let's go 포르타임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근데 나 소원이 있어 너? 마지막으로 화둥이 형이 이거 음가 넣어서 소개해주면 안 돼 화둥이 형이 이거 소개할 때 부끄러워서 음가 살짝 넣어 너 왜 음가 제대로 안 해? 나 크로스 하는 거야 네 하나 내가 못할 줄 알아? 빨리 마지막으로 나 이런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형이 형 입장 포인트 한 거잖아 그래 가자 소개하자 우리 하실게요 자 워라비 입고 싶겠습니다 맞출게요 이번에 화둥 씨 이번에 이거 포인트 한번 이름이 뭐죠? 아 제가 직접 만든 이번 포인트 한 분은요 보람이 꽃이 피었습니다 때 움직여야 돼요 다 해 움직이는 거예요? 보람이 꽃이 피었습니다 예이 오케이 오늘 멤버들도 고생 많았고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러네 달림분들 진짜 콘서트 때부터 거의 한 4주? 5주?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이제 달림들도 이제 본인의 일상생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도 저희 응원을 항상 더 시간을 내서 해주신 거에 대한 너무 고맙고 또 연말이라 되게 바쁠 텐데 그러니까요. 또 겹쳐 있었잖아요 그 최고의 그 시험 수험생도 많이 겹쳐서 수험생분들도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이런 말을 또 들었어가지고 되게 힘이 됐다고 힘들었었는데 되게 부담감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힘이 됐다는 말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되게 뿌듯한 그런 이제 보람인 활동이 아니었나 확실히 진짜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딱 밤에만 딱 피고 지는 것처럼 되게 짧게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맛있게 이제 밤에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 그만큼 좋았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2021년 12월 마지막까지 저희 원어스는 달림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또 선물이 많아요 연말 선물이 그쵸? 많지? 많아요? 많죠 많아요? 많지 나는 솔직히 내일 뭐하러 와요? 아 그만해 선물 상상하러 가잖아요 난 솔직히 내가 보기엔 더 하면 안 돼 우리 12월 많이 그만 내년 올 때까지 달림들 패딩 안 입어도 될 정도 따뜻할 거라고 생각해 아 그건 아, 그건 아니야. 그 정도로 원어스가 왜 자신 없어? 달인들을 아, 위해서 없어? 현실적으로 그만큼 달인들을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다는 점 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많이 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 인사하고 가볼까요? 고맙소! 마빠까지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인사해줘. 그 뭐야 밤의 주인, 달의 주인, 그거 저울 때 주인 아, 이거 잠깐 뭐지? 이제 원어스 가보고서라고 8월 19일 아 달을 부시게 물들이는 바빠지 배려주 시켜 배려주 시켜 12월 8일 12월 8일 지금까지 해야 된다 12월 8일 오늘 밤을 기점으로 이제는 피지 않는 피지 않는다고? 아, 이거 말? 아니야 이제는 오늘 밤 이후에 달의 네, 마음속에는 그래도 앨범, 근데 앨범은 이제 또 마무리니까 나는 진짜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이건 이게 지어야지 또 새로운 꽃 맞아. 새로운 무대가 좀 필 거니까 좋아요. 좋아요 12월 8일의 끝으로 이번 밤 이후로 이제 피지 않는 오라미 꽃이 이제 질 겁니다. 그만큼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이제 더 좋은 무대와 앨범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